누구시죠? 혹시 그 아기 동자? 혹시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네? 뭐 하세요? 되게 바보같이 나온다 여기. 엉켰어. 머리가 어떻게 엉켜? 뭐야? 껌 붙은 거 아니야? 왜 그래 머리? 머리 진짜 왜 그래? 정우성 같아요. 어? 왜 칭얼거려? 무슨 말인데? 트레이닝 하나. 몸 많이 풀었어? 저 이거 8명인가 7명. 유닉스 그런 게 있다. 왜 멈추냐 스윙을? 뭔가. 왜 멈추냐? 스윙을 왜 갑자기 멈춰? 일부러 집에서 오늘 뭘 못할까 연습해서 오죠. 오기 전에 수빈 씨 왜 때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멈춰요? 이렇게 멈추는데? 또 뭐 보고 왔어요? 성형 앞에서 잡아줘 좀 봐. 뭘 잡아줘? 대충 서가지고 잡아줘 봐. 여기 저기 있어. 쭉쭉 이거 쭉쭉 잡아봐. 나 어떻게 때려 어 때렸잖아. 그래서 앞에 잡다가 막 잡아. 잡으면 이런 거 커버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처럼. 그치. 그치. 그리고 그런 거, 그렇게 움직이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치. 아우, 물어봐. 그치. 우와, 그치.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게임 뛸 때는 아예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연결했어. 살살 잡아보세요. 가볍게 때리고 중간볼 나오는 걸 세게 때리려고 해. 빨리 컨택만 해봐. 연결이 돼야 돼. 움직임. 그렇지. 그렇지. 툭툭 때려. 움직임을 나한테 툭툭 줘 그냥. 아이씨. 살살 줘. 아 툭툭 줘. 아 길게 줘야지. 그, 이 앞사람 움직임 보고도 앞사람 움직임 보면 하고 이쪽으로 빠졌잖아. 뒤 빠지면 이런 애를 봐줘야 된단 말이야. 얘네가 네가 뒤에서. 근데 저번에 경기 뛸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엄청 몰아했지. 너 올려줘봐. 내가 잡을게. 내가 툭툭 잡을게. 아니 기본적인 거부터 좀 알고 가. 네 푸시 드라이브 해봐. 가볍게. 야 만약에 아 그냥 확률적인 거예요. 푸시 때렸다. 동욱이 이렇게 푸시 때렸어. 그다음 뭐 준비해? 드라이브 준비하죠. 그럼 뒤에 사람 어떻게 해? 어디 많이 봐야 돼요?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그냥 준비만 일단 가운데 쪽에 있어. 발 모양만 이쪽으로 빼고 동욱이랑 똑같이 만들어 거의. 아니 반대로 그냥 이렇게. 왜냐면 동욱이 이쪽 놓칠 수도 있잖아. 동욱이 확실하게 잡으면 좀 더 가면 되고. 그냥 푸시 이쪽을 같이 보면서 이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면 바로 때리면 되고. 그냥 이게 스매시로 하면 드라이브로 잡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동욱이가 이쪽에 잡으러 만약에 갔다 뭐 어떻게 치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동욱이가. 근데 라켓을 왜 이러고 있어요? 같이 들고 딱 때릴 준비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거나 이러면. 빼봐 손에 힘 빼고 있어. 푸시 드라이브 다시 해봐. 하나 여기 잡으면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 이거를
라운드로 때려도 돼, 그런 건. 끝낸다 생각해,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 동욱이가 만약에 이렇게 잠 준비하고 막았다. 그러면 빠져나가잖아요.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동욱이가 놓칠 수도 있거든, 여기를. 그걸 생각하면서 가야 돼. 이렇게 놓치는 거를 내가 따라가야 돼. 그러면 그쪽을 생각하는데 머릿속은 이쪽은 어차피 동욱이가 막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이게 확실하게 몰리면 동욱이가 끝낼 수 있는데 확실하게 안 몰렸을 때는 빠져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넓게 봐야 되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저쪽만 보면 되고. 그거를 모든 공에 다 적용시키면 돼요.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동욱이가 여기 앞에서 푸시 때리고 드라이브를 이렇게 막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오면서 때리고. 그냥 이런 건 뭐 어떤 거예요? 그냥 마중 나오면서 때리는 드라이브. 상체 세우지 말고 그냥 바로 때리면 들어오면 되잖아요. 우리 그거 했잖아. 스매싱 때리고 드라이브 치는 거. 확 달려들라고. 그게 달려들 때가 이때인 거지. 이게 마무리 지어야 될 볼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돌아가야 돼. 때리고 둘. 그치. 그렇게 갔다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동욱이 앞에 잠깐만. 여기서 동욱이가 이 공을 치러 갔는데 애매해요, 이걸. 동욱이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그때 따라가면 안 돼요, 뒷사람은. 얘가 동욱이가 만약에 이렇게 찬스볼로 이렇게 딱 가도 이 공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못 때릴 것 같기도 하고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공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출발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동욱이가 건드려버리면 여기 다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애매하게 잡을 수 있다 없다 그 위치에 딱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뭐 사이드를 가든 앞을 가든 가고 있으면 뒷사람은 그냥 자세 유지만 해주면, 계속 그냥 중심만 따라갔다가 못 가면 그때 가는 거. 편하게 만약에 뭐 어디로 올릴 거야? 스매싱 어디로 때리게 할 거야? 아무데나 상관없어. 왜 여기 때리게 할 건 해봐. 때렸어. 그럼 앞에 줬잖아. 잡았어, 내가 확실하게. 이 정도 느낌이란 말이야. 같은 현상이 있어야 돼. 빠지는 것도 잡아줘야 돼. 굳이 말하는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말하는 거지. 서 있었는 거야. 그렇지. 다시 반대로 해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빵 때렸다. 동욱이가 잡으려고 한다. 잡았잖아, 여기까지. 내가 여기 있잖아. 그 다음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빨리 때려서 동욱이가 여기를 하나 더 막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쪽에 빠져나갈 확률이 많이 줄어들면 조금 더 가 있는 거야. 하나, 이렇게 직선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면 이 잡는 거 보고 살짝 더 들어와 있어야 되고, 대각으로 빠지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대각으로 나가려고 그거. 하나,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으면 이쪽에 좀 더 붙어 있어야 돼. 아니, 그 너무 많이 말고 이 앞사람 움직이는 걸 빨리 파악해 봐야 돼. 그 앞사람이 잘 움직여줘야 되고 뒷사람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고. 이게 스매시 드라이브도 많이 적용되는데, 뭐 언제 많이 해요? 숏드라이브 이런 거, 드라이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때는 그래도 스매시 때리고 드라이브 잡고 이러면 공이 날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전위에서 막 싸워먹고 있어. 만약에 여기서 동욱이랑 막 나랑 이렇게 막 저기 그렇게 붙어있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빠져나가면 그거 무조건 찬스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건 생각하고 있다 때려야 되는. 그게 하나, 이렇게 막 전위에서 있고 막 나 이렇게 동욱이 여기 막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뒤로 빠져서 때리려고 준비하고. 이거를 동욱이 나랑 지금 이렇게 주고 받아서, 그런데 이거를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도 이렇게 이쯤에서 잡아도 상대방이 이렇게 많이 밀잖아요. 그런 공을 때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위에서 누군가랑 전위 싸움 막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막 전위 싸움 하고 있는데 올라오겠지 하고 뒤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잠그는 게 중요한 거지. 빠져나가는 걸 때리는 게 중요한데. 잠그는 게 중요해. 잠그. 새 나가는 데를 다 막아야지.